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걸 해보려고요. 뭐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참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서플라이 디펫이 아니에요. 그냥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님들 저기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뭔줄알 거예요. 컴퓨터 전원이고요. 여기에 220볼트를 꼽고, 그리고 반대쪽에다 이거 3선짜리 이걸 꼽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PC를 가동할 때 쓰는 거예요. PC가 그 220볼트 전원 들어가지만 내부 기판은 12볼트랑 5볼트 뭐 그런 거 24볼트까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거든요. 여튼 뭐 어떻게 보면 변압기 역할도 하는 거죠. 220을 뭐 각자 다른 위치로 쓸수 있게. 여튼 저희는 이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전원 공급책을 만들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파워 서플라이죠. 네. PC용 파워 서플라이가 아닌 뭐 실험 및 작업용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은 확실히 제거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입력은 220V지만 안에 있는 컨덴서라든가 이제 커패시터 같은 것 때문에 고압이 전류가 남아있을 수, 전압이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조심히 하시고, 웬만하면은 이거 고무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파크에 의해서 비산물이 튈수 있으므로 보안경을 같은 걸 착용을 해서 눈에 쓰레기들이 안 들어가도록 조심히 해 주시고요.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일단은 간단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요. 한쪽에 전원을 투입합니다. 자, 220V 지금 꼽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야지 좀 보이겠네요. 여기에다가 전원을 넣어주면 여기에 점등이 됩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 내부에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게 메인보드로 들어간 기판인데요. 케이블 많지? 정말로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게 참 규격화되어 있게 파워 서플라이 배선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녹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녹색이랑 검정색은 다 그라운드 GND 선인데요. 이두 개를 쇼트를 시키면은 이제 파워 서플라이 이제 휀이 돌고 이제 각 케이블로 이제 파워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계속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파워 자체를 온오프할 수 있는 스위치를 부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를 열어보도록 하지. 칼로 열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주 쉽게 열릴 겁니다. 이렇게 내부를 열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쪽은 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유격은 시키지 말고 이 근처에다가 선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내려놔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작업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녹색 선이랑 검정색 선 하나만 이렇게 추출을 하도록 할게요. 피복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살살 끄집어내 주세요. 그렇죠. 네, 이 선을 찾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을 더 찾아야 돼요.
네, 움직이죠? 이 녀석을 끝까지 빼줍니다. 시작. 아무튼 이쪽에 전기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추출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이 스위치를 준비했는데요. 너무 우악스럽게 크긴 한데 이거보다 작은 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진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이두 개의 선을 이쪽을 통과시켜 가지고 얘네 둘을 활성화시킬 건데요. 일단 줄이 너무 길죠. 케이블이 긴 관계로 한이 정도까지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어림잡아서 해주세요. 안쪽에 어차피 전선을 말아서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뚜껑을 열고, 엄청 간단해요. 이쪽에 파란 선, 검정 선 또는 검정 선, 파란 선두 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할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 녀석을 여기에 있는 육각형 공기통이라, 아니 홈통이라 할게요. 이거를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부착할 거거든요. 이쪽을 관통시켜서 이쪽에다 넣을 건데, 가급적이면 그러면 저는 아래쪽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닥을 준비하고. 근데 이쪽이 많이 좁거든요. 이렇게 꼭 짚어주시고, 일로 원하는 균형에다가 가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좀더 짧게 잡아야 되겠네. 한 이쯤 아래에다가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나 빼주고요. 이렇게 빼줍니다. 엄청 간단하죠? 여기서 뭐 어려운 작업은 하나도 없었네요. 이렇게 빼주고, 얘가 너무 거슬리네요. 잠깐만 좀 임의적으로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녀석의 피복을 살짝 까줍니다. 한이 정도씩 할까요? 까주고. 까실 때 너무 세게 찌면 이거 끊어져 버리니까 적당히 힘 조절하는 거를 뭐 스스로 터득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이렇게 관통시켜서 하나에 물리고 하나에 물릴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려면은 요령이, 일단은 이거를 약두 개로 나눠요. 임의적으로 뭐 정확할 필요는 없고 대충 나눠서 얘 각자 꼬아주고요. 얘를 또 각자 꼬아줍니다. 가급적이면은 하나는 시계방향, 하나는 반시계방향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지 마시고 같은 방향식으로만 계속 꼬아주시는 게 나중에 묶을 때도 풀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녀석을 완전히 풀어주고요. 얘를 이쪽에다 놓고 꼬아줍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계방향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꼬아주시고 이 녀석으로 마무리 짓는 계속 꼬아주시기 바랍니다. 으차! 됐죠? 그리고 그냥 끝을 이렇게 대충 눌러주시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가통시켜가지고 녀석을 묶어줍니다.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따가 이걸 온오프 시키면은 얘네 둘이 붙었다 떨어졌다 함으로써 이 파워 서플라이 제대로 된 공급을 넣고 자르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달랑거리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 미리 뚫려 있잖아요. 여기다가 각각 나사 두개 정도를 이용해서 체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사를 준비해 줍니다. 어느 사이즈가 괜찮을까? 여기 있는 걸 써보도록 하죠. 이걸 두개 정도 준비해 줍니다. 준비했고요. 체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이 뚜껑을 다시 원상복귀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작업한 게 정상적으로 종착하는지까지 확인해 보고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꽂겠습니다. 자, 보면은 휀이 돌고 있지 않은 게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 스위치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거 확인해 주세요. 네. 정상 동작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전원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AC로 놓았었네요.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놓고 다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빨간색. 네, 5V 거예요. 0,10인데 0,10 사이 5V 맞죠? 이걸로 확인하시면 쉽습니다. 4랑 6 사이 5V 맞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검정색을 그대로 꽂아두고 노란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짜잔. 자, 12V예요. 네, 12V까지 쓸수 있고요. 이대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이용해서 전동 그라인더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저기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제 스타일대로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준비물은 하드디스크입니다. 일명 흐드드 HDD죠. 요즘 SSD 쓰는 추세 때문에 이 녀석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요. 여튼 이 녀석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님들 컴퓨터 같은 냉장고에서도 하나 끄집어내 주세요. 나머지로 SSD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여튼 이 녀석이 하드디스크를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보느라 미리 다 해체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체하는 방법은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군데에 노출되어 있는 나사를 먼저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나게 원래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제거를 해 주시면 이쪽에 나머지 두 개의 숨어 있는 나사가 있을 거예요. 이 나머지까지 다 풀어줘야지 이 녀석이 이렇게 뚜껑을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녀석의 뚜껑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내부 부품을 이미 거의 다 제거를 한 상태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데, 이쪽에는 이게 참고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CD랑 비슷하지만 보면은 보세요. 거의 거울에 가까운 수준의 철판입니다. 엄청나게 예리하게 잘 연마가 된것 같아요. 여튼 이 녀석이 있고요. 이게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하는 곳이고, 이 앞에 헤더라는 고리가 있는데, 이게 이쪽에 네오디움이라고 그거 엄청나게 센 일명 파워 자석이라고 부르죠.
그 자석이 있고 그 위에 그 코일이 감겨져 있는 헤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 데이터를 읽는 그런 구조거든요. 여튼 이쪽에 있는 나사를 다 제거하고 네오디움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헤드도 빼주시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기타 잡다한 거는 다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이 뒤에 있는 기판인데요. 이 기판이 이 녀석을, 이 모터를 돌리게 될 역할을 하는데, 일단 원리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별 모양의 렌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별 모양의 렌치는 사이즈가 좀안 맞아요. 지금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사올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이 겉에 표면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이 녀석은 쓰지 못하네요. 이거는 다른 하드에서 미리 제거를 하는 건데, 예. 보면은 거울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여튼 이 녀석 표면에 다이소에서도 쉽게 살수 있는 사포를 준비해 줍니다. 사포 보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면은 320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단위 면적당 안에 들어있는 그거 뭐냐 거친 입자의 숫자예요. 320개가 들어있다는 뜻이고, 말 그대로 같은 면적인데 이런 식으로 80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엄청 거칠겠죠. 네, 보시다시피 무슨 김인 것 같습니다. 밥싸 먹으면 뒤져요. 여튼 손바닥을 쓸어도 네 소리가 다르죠. 내손다 깎이겠네. 여튼 이 녀석은 곱다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거칩니다. 그리고 녀석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이 안쪽에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쪽은 맞네요. 이 녀석이 더 중요하네. 이 녀석과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 큰 감이 있는데 이 정도는 네, 힘으로 이렇게 붙여도 될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바깥 면을 이제 잘라내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추출을 했고요. 좀 약간 지저분하게 잘리네요. 이 녀석을 치우도록 하고, 이 녀석에 붙여야 되는 건, 이 녀석을 이쪽에 붙이기만 하면 끝납니다. 여기다가 두고요. 살짝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눌러주시고요. 여튼 이 녀석을 좀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인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라인더의 완성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친 거 있죠? 거친 쪽을 미리 이렇게 얘는 붙여놨어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굵고 거치지 않고. 자, 이제 이 녀석에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동작을 할 것인지. 네, 전원을 켰고요. 파워를 넣어뒀습니다. 완성했어요. 자, 일단 얘는 이 녀석이 많이 날이 거칠어졌거든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이쯤 갈아오도록 할게요. 보면은 날을 거의 다 깎아먹었네. 아까 접착제가 이렇게 다 흘러나왔습니다.
아, 내 거금 들인 장갑이. 여튼 이 녀석의 예리도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날이 더 병신이 됐네요. 제가 잘못 간것 같습니다. 이런 쓰레기. 다른 녀석도 한번 갈아볼까요? 네. 이 녀석을 보시면은 하나도 갈리지 않은 거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녀석을 한번 갈아보도록 하죠. 스위치 온. 네, 스위치는 끄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불과 1분도 안 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화살촉을 얻었습니다. 참, 집에서 손쉬운 공구를 하나 만들었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네, 이번에는 드라이버를 한번 갈아가지고 송곳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송곳까지 갈아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해보죠. 일단은 이건 거친 걸 썼고요. 네,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고요. 장갑을 끼고 와야지. 그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엄청 날카롭게 갈아버렸습니다. 이 종이 박스를 한번 뚫어볼까요? 아주 쉽습니다. 쩌는군요.